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J 떡바드라고 합니다. 이전에 세라토의 공식 튜토리얼 인트로듀싱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요 위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세라토 튜토리얼에 대한 소개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가 뭐냐? 바로 세라토 스튜디오입니다. 세라토 스튜디오 아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세라토 스튜디오는 세라토 회사에서 발매한 DAW 소프트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DAW란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죠. 음악 제작, 오디오 제작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DJ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입니다. DJ용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세라토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다 보니 이것도 DJ용인가라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라토 DJ 프로와 세라토 스튜디오는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식 튜토리얼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세라토 스튜디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디제잉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나 디제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의 세라토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음악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볼까요? 모르겠네요. 세라토에서 발매된 세라토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는요, 작곡이라는 개념 아시죠? 곡을 제작하는 이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음악을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은 요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좋은 거 많잖아. 로직, 에이블턴 라이브, FL 스튜디오, 뭐 여타 등등 타사의 DAW 지금 현역으로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죠. 굳이 왜 세라토 스튜디오를 쓰는 게 좋은 거냐? 바로 이 점이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는 주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여러분도 구미가 당겨서 세라토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으실 테니까. 세라토 스튜디오의 경우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필요한 기능만 딱 모아놓은 직관적인 느낌의 DAW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여타 다른 DAW를 쓰시다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질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낱낱이 보면요, DJ들을 위한 DAW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실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DJ 분들의 경우 샘플링이라는 작업이 낯설지 않은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타사의 DAW들에 비해 세라토 스튜디오는 샘플링 작법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UI 자체도 그렇고요, 비트메이킹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샘플을 운영해서 다른 플러그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세라토 스튜디오만으로 작업을 했을 때 편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샘플링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존 DAW에서 번들로 제공을 하는 샘플링 관련 플러그인보다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끌어와서 쓰시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런 걸로 또 유명한 장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머신이라거나 MPC라거나 이런 류의 샘플링 전문 장비들을 따로 두고 DAW대로 따로 사용을 하면서 많이들 사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샘플링이 주 작업 방식인 분들이라면 세라토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튜토리얼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샘플링 작업 속도가 확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라토에서 나온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세라토 DJ 프로의 라이브러리를 세라토 스튜디오에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음악을 플레이를 하다가 이 음악으로 샘플링 작업을 해서 비트메이킹을 하고 싶다? 타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음악을 또 로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방식이었을 테지만 지금 이 세라토 스튜디오라면은 세라토 DJ 프로에 있던 라이브러리에서 그대로 불러와서 분석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세라토 DJ 쪽에서 분석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 큐까지도 찍혀 있죠. 이 음악을 플레이를 하셨을 테니까 그 외에 비트 그리드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다 따라오기 때문에 번거롭게 두 소프트웨어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또 음악을 분석하고 오류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DJ분들에게 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리믹스 작업을 하실 때 세라토 스튜디오만큼 편한 소프트웨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리믹스 작업에 최적화된 플랫폼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진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라면을 끓여서 드시고 싶어요. 근데 이 라면 끓이는 작업을 호텔 주방에 가서 하셔도 돼요. 그 드넓은 공간에서 라면 하나 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공간,
그냥 우리 집 주방,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좀 더 편한 상황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리믹스 작업을 할 때 기존의 거대한 DAW들 아니고도 세라토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을 때 좀 더 속도도 나고 작업도 재밌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세라토 스튜디오에 대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라토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한 숟갈 얹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 세라토 스튜디오를 보면서 든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DJ분들, 특히 힙합 DJ분들, 작곡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 이론, 화성학이라거나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DAW를 익히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들고 꽤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부담을 느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세라토에 익숙한 DJ들이 세라토 스튜디오에서 비트메이킹을 했을 때 이 속도가 앞서 얘기한 그런 경우보다 빠르다면은 저는 접근성이 훨씬 좋은 이 세라토 스튜디오가 여러분의 이런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힙합의 태동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민은 역대 힙합 DJ들이 아마 다 하셨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좋은 음악은 정말 많은데 이거를 써먹어보고 싶다. 리믹스를 하든 비트메이킹을 하든.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일들이 뭔가요? 샘플러 머신을 구입을 해서 연구해서 그걸로 작곡을 했던 그런 힙합 DJ들의 역사가 유구히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라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해요. 타 DAW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비트메이킹에 첫발을 디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라토 스튜디오에 대한 낱낱이 파고드는 신랄한 튜토리얼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